배용준, 박수진, 다둥이 가족의 탄생.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이 다둥이 가족이 됐다. 첫 아들에 이어 둘째 딸을 얻으면서 결혼 3년 만에 남매의 부모가 됐다. 딸 바보 아빠 배용준의 모습이 기대된다. 배용준과 박수진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10일 OSEN에 박수진 씨가 10일 오전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.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다. 출산 후 병원에서 휴식 중이고 배용준 씨도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. 둘째 딸을 얻은 만큼 이제 딸 바보 아빠가 된 배용준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. 박수진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과의 사랑스러운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근황을 공유하기도 했다. 둘째 아이라는 또 다른 축복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. 남매의 부모가 되면서 다둥이 가족이 된 배용준과 박수진을 향한 응원과 축하고 이어지고 있다. 결혼 3년 만에 네 가족이 된 만큼 뜨거운 축복이다. 배용준과 박수진은 지난 2017년 7월 깜짝 결혼을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. 열애설도 없었던 두 사람이기에 결혼 발표는 더욱 놀라웠고. 2015년 7월 27일 뜨거운 관심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. 이후 지난 2016년 10월 임신, 첫 아들을 얻었고. 지난해 8월 등남 10개월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은 바 있다. 특히 배용준과 박수진의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궁금증이 쏟아졌던 바. 앞서 박수진의 절친한 친구인 김성은은 한 방송에서 이들의 첫째에 대해서 박수진을 닮았다라고 밝혔었다. 박수진을 닮은 아들에 이어 둘째 딸은 배용준과 박수진 중 누구를 닮았을지 큰 관심이 쏟아졌다. 배용준과 박수진의 둘째 등녀 소식에 팬들도 많은 축하를 보내고 있다.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류 스타인 만큼 한류 팬들의 관심과 축복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.